안녕하세요. 클라라의 크림키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아침으로 종종 해먹는 아몬드 버터와 바나나를 넣은 프렌치 토스트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. 그 아몬드 버터나 피넛 버터 이런 넛버터 종류 이렇게 잼이랑 같이 발라서 샌드위치 많이 해드시잖아요. 근데 아침에 제가 그렇게 먹다가 여기다가 좀 더 단백질을 추가해서 더 영양가 있게 먹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달걀물을 묻혀서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어 봤어요. 그리고 저희 집에는 항상 이렇게 잘 익은 바나나가 꼭 있거든요. 제가 설탕 대용으로 좀 베이킹할 때나 이래저래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또 슬라이스를 해서 그 사이에 넣어보니까 그 달걀물에 설탕이나 당분 같은 거 넣을 필요 없이 정말 너무 이게 달콤하고 맛있는 거예요. 그리고 정말 촉촉해요.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빵은 좋아하시는 종류의 빵으로 준비를 하세요. 제 빵이 얇고 사이즈도 작아요. 저는 6장을 사용해서 3개를 만들 건데 큰 사이즈 식빵이면 오늘 레시피는 식빵 4장으로 2개를 만들 수 있어요. 계란물 먼저 준비를 해볼게요. 계란 2개 깨주시고 먼저 좀 풀어주세요. 일반 우유나 식물성 우유, 좋아하시는 우유로 2 테이블스푼 넣어볼게요. 전 무가당 두유를 사용을 했어요. 시나몬 1 티스푼, 바닐라 1분의 1 티스푼, 여기에 저는 당분을 따로 넣진 않아요. 바나나가 충분히 익어서 많이 달 것 같거든요. 그래도 빵도 살짝 달달했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메이플이나 꿀 1 테이블스푼 넣으세요. 한 번 잘 저어주시고 시나몬이 다 풀리지 않아도 별로 상관없어요. 바나나 2개 5mm 정도 두께로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. 이제 아몬드 버터를 빵에 먼저 발라줄게요. 잘 붙어있게 양쪽으로 얇게 발라주세요. 이런 넛버터는 100% 너츠만 들어있는 무염 무가당으로 구입하시면 가장 좋아요. 사실 때 뒷면의 원료명을 꼭 확인하세요. 바나나는 살짝 겹쳐지게 줄지어서 놔주시면 돼요. 이제 3개 다 준비가 됐으니까 달걀물 입혀서 구워볼게요. 달걀물 입히시는데 빵 종류에 따라서 또 신선도에 따라서 빨아들이는 정도가 조금씩 달라요. 속도도 다르고 좀 말라있는 상태이면 살짝 오래 담궈주세요. 중약불로 달궈진 팬에 코코넛 오일 살짝 두를게요. 물론 버터나 기 사용하셔도 좋아요. 한 면당 3분 정도 구워주시고요. 중요한 건 중약불 또는 약불에 너무 겉에만 타지 않게 속이 따뜻해질 때까지 구워주시는 거예요. 다 됐어요. 은근히 이 넛버터가 살짝 따뜻해지면 정말 맛있어요. 바나나가 들어서 굉장히 촉촉하고 단백질, 탄수화물, 아몬드에 좋은 지방까지 골고루 영양가가 들어있어서 아침 식사로 너무 좋으니까 달달한 아침 식사 땡기실 때 꼭 만들어 보세요. 오늘 제 영상으로 건강한 식사를 위한 아이디어를 조금이나마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건강한 음식에 관심 있으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 많이 해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